오늘은 작은 정우영 선수가 왜 대표팀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영 선수 같은 경우에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제 이런 높은 위치에서 뒷공간 침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손준호한테 볼을 넣어주고 손준호 선수 뒤에 공간이 많은 것을 알자 자구영 선수는 이제 본인이 출발할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이 들어가고 손준호가 앞으로 열어잡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구영 선수는 오히려 뒷공간 침투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창출해 주려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결국 볼이 들어오지 않고 다시 김민재 선수한테 갑니다. 그러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주니까 본인이 내려와 주면서 공을 받으려고 해주는 상황들에 맞게끔 손흥민에게 정말 잘 맞춰서 떼어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장면에서도 이제 공을 받으러 와주는 자구영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민재가 딱 자구영을 보고 터치를 바깥쪽으로 하자 자구영 선수의 이제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계속해서 이 뒷공간을 본인이 띄워주면서 공간 창출을 해주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손준호 선수가 공을 앞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여기 있는 자구영 선수가 돌아뛰면서 공간을 손흥민에게 마련해주거나 혹은 한 번에 전진패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뛰어들어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자구영 선수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패스가 들어오진 않았으나 저렇게 뛰면 무슨 소용이 있냐 결국 패스가 안 들어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받기 위해서 뛴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공을 우리가 뒤에서 돌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계속 뛰어주면서 상대방을 뒤로 무르게 하고 이 전방 압박을 나오려고 하는 상대방 공격수들과 상대방 센터백의 거리를 넓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됩니다. 이제 작은 정우영 선수가 이런 뛰는 타이밍이라든가 선수들이 공을 딱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타이밍에 아주 적절하게 잘 떼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기 굉장히 어려웠고 충분히 파울을 불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파울이 불리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가 다시 볼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이 다음 이제 움직임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리커버리를 해서 돌아왔다가 다시 김진수가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자 또다시 띄워주는 거 보세요. 손흥민 선수에게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뛰어줘서 상대방 수비수들 끌고 나가고 사실 뭐 볼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도 충분히 자구영 선수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나 이제 뭐 이런 볼들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허나 이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하프 포켓에 나와서 공을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전반전에도 손흥민이 내려와서 반대전환해서 헤딩골 넣은 장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자구영의 움직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이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도 상대방 수비수보다 앞에 서 있으며 센터백 둘 사이에 서서 이 헤딩을 하러 들어가는 움직임까지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김민재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킥력이 좋은 걸 알고 본인이 계속해서 뛰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뛰어주면서 상대들 라인을 무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에 뭐 이재성이라든가 손흥민이 튀어나온다든가 혹은 뭐 황인범이 한 칸 올라가서 뛴다든가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경원 선수가 왼발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뛰어도 사실 요 패스를 이렇게 눌 각이 안 나온다는 걸 알자 오히려 들어와주고 이재성 선수를 올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본인한테 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우영 선수의 여기서 움직임을 한번 우리 잘 확인해봅시다. 계속 고개 돌리면서 스페이스 확인하는 게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볼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보세요. 황인범이랑 이제 눈이 맞았고 황인범의 왼발이라면 충분히 이 킥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 뒷공간 공간으로 침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타이밍에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많은 선수들이 못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때 속도감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작은 정우영이 잘 뛰어줬고 킥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계속 좋은 공격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벤투호에서 벤투 감독님이 원하는 건 어쨌든 간에 손흥민이라는 득점왕 카드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선수들을 기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정우영 선수의 이런 침투 능력 계속 뒷공간을 파주고 손흥민이 그 체력을 아껴서 오히려 포켓에서 공을 받는다거나 이 선수가 뜀으로써 떨어지는 볼을 손흥민이 받아서 슈팅 혹은 연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해내는 게 이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공 받고 있을 때 좋은 하프스페이스에 현재 자구영 선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이런 시야체크라든가 주변을 살피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선수이고요. 여기서 손흥민이 결국 이렇게 받으러 내려오자 김민재가 헤드업이 됐고 충분히 킥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본인은 이 뒷공간을 침투해 줍니다. 그래서 쭉 침투해 주는데
김민재가 패스를 하지 않자 더 이상 뛰지 않고 이 자리를 이제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손흥민이 편하게 내려와서 공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손흥민이 내려와서 공을 잡았을 때는 포드로스의 역할을 본인이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항상 센터포드 자리에는 또다시 가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이제 이걸 세컨볼을 손흥민이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하는 모습을 보고 싶겠지만 이런 뒷공간 침투를 이강인이 한다면 그거는 이강인의 매력도 줄어드는 거고 이강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손흥민이 이걸 띄워주고 이강인이 내려서 공을 받는다면 이강인이 공을 받았을 때 손흥민은 업사이드 위치에 가 있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벤투 감독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벤투 감독님 선수 선발에 있어서 이런 선수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이렇게 나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들이 끌려오게 되고 상대방 센터백 라인의 균형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때려 넣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벌써부터 이 침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 볼이 손흥민한테 가는 걸 보고 그 침투를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재성 선수가 여기서 이제 세컨 압박을 잘 가져가 주면서 공을 땄고요. 이때 적은 정우영 계속 뛰어들어가면서 본인이 이 스트라이커 위치 항상 이 볼이 이렇게 왔을 때 잘라먹는 움직임까지 다 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수가 일로 끌려오게 되고요. 이 끌려온 것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저런 식으로 헤딩을 하게 됐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런 활동량이라는 거예요. 황희찬이 떨고 줬는데 여기까지 침투했던 자구영이 바로 반응해서 와서 이거를 헤딩까지 가져갔다라는 이런 모습이 왜 이 팀의 자구영 선수가 이강인보다 먼저 활용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뒷공간 침투 해주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뒷공간 침투를 했을 때 공을 또 쉽게 뺏기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소유권을 가져가 주고 충분히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은 여기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패스를 했지만 사실은 잘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은 정우의 반응 속도를 한번 봐보세요. 본인이 황희찬 자리에 있으니까 뭐합니까? 윙어로서의 역할을 또 바로 수행을 합니다. 보세요. 압박 가지고 바로 따라가 주면서 뭔가 아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볼 받으러 와서 다시 내주고 자구영 정우영 선수를 보면 또다시 이 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침투를 바로 가져가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침투를 가져가면 좋은 게 뭐냐, 손흥민 선수에게 이 공간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카메론이 압박을 잘 나와서 결국 볼이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다시 업사이드 라인 안에 들어왔다가 김민재가 볼 잡으니까 뭐합니까? 또다시 침투해줍니다. 이런 활동량을 절대로 이강인 선수가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피드라든가 이런 재차 압박이라든가 작은 정우영 선수의 매력이 이런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높은 위치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재차 압박 속도, 반응 속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볼이 들어갔고 상대가 땄을 때 퀄리티를 보시죠. 빠르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가 급하게 롱킥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저런 플레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드로 내려왔지만 결국 롱킥으로 손흥민 뒷공간 침투를 봤을 때 많은 선수들이 속도감이 부족하든 체력이 부족하든 의지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정우 형은 어떻게 하냐, 바로 올라가 주면서 이 세컨볼 딱 따주는 거 보세요. 지금도 작은 정우 형 선수의 한번 반응 속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이 이렇게 들어갔고 루즈볼이 됐을 때 이런 걸 이제 따주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뒷공간 침투만 잘해주는 선수냐, 또 그게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황희찬 선수가 볼을 넣어주고 들어왔을 때도 이런 걸 버텨주면서 이런 리턴 패스도 충분히 잘 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뛰어들어가면서 우리가 슈팅을 하거나 크로스가 올라올 때 본인이 항상 그 위치에 가려고 하는 모습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이제 보이는 모습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황희찬이 진행이 됐을 때 보시죠. 항상 이 위치에 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공을 받으러 내려와줘서 오히려 이 빌더 플레이에 도움을 주는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럴 때도 볼을 막 질질 끌고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빠르게 볼을 내주면서 본인의 위치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 위치에 내려올 거면 여기에 반대전환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전환이 됐더라면 우리가 치고 나가서 또다시 좋은 크로스를 통해서 뭐 김진수,
이재성, 김문환이 뛰어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공격적인 장면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킥을 아끼는 모습이 조금 아깝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크로스 상황이 될 때는 골대 근처에 가 있는 자구영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도 본인은 받으러 갔었지만 보세요. 바로 반응 속도에서 다시 본인이 이거 어떻게든 관여하려고 뛰어들어가는 활동적이고 반응이 빠른 모습들에 벤투 감독님이 작은 정우영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본인이 다 손흥민 대신해서 싸워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냉정하게 이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강인 선수한테 기대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작은 정우영, 뭐 이재성, 권창훈, 나상호 이런 선수들이 이제 기용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실행을 잘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좋은 위치에 서서 볼이 들어왔을 때 상대가 압박을 나왔을 때도 키핑을 잘 해주면서 황인범이 앞으로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뛰어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런 활동량 때문에 손흥민이 오히려 프리롤에서 편하게 찰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전방 압박을 어쨌든 즐겨하는 벤투호에서 속도감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방 압박의 속도를 작은 정우영이 앞에서 보여주는 게 정말 좋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은 정우영을 필두로 전방 압박이 돼서 결국 롱킥을 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압박을 갔다가 1차 압박만 가는 게 아니라 2차 압박까지 가주는 작은 정우영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3차 압박을 가주면서 뒤에 선수들이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뛰어주면서 상대를 몰아가는 이런 모습들. 근데 그 속도감이 절대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공을 따낼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방 압박을 바짝 가주면서 상대를 뒤로 보내는 역할을 해주고, 손흥민이 이렇게 압박을 나갔을 때는 이 선수랑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땡겨와 주면서 이 활동량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는 작은 정우영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또 연결이 되니까 빠르게 압박 다시 가서 상대가 급하게 킥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작은 정우영 선수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현재 대표팀에 기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투 감독님이 왜 이 작은 정우영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이 영상에서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메룬전에서 혹시 이 선수가 왜 뛰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선수가 잘한 건 뭔가요에 대한 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많이 댓글이 남기는 선수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